안녕,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달붐 채널의 다혜, 나봄, 삼촌이에요. 오늘은 이 삼촌이 우리 동생들이 수학을 아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요? 어떻게요? 바로 매스 몬스터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수학을 아주 재밌게 학습할 수 있다고. 오늘은 CF 버전 갑니다. 매스 몬스터는 수학 공부에 딱 좋아! 수학 공부엔 매스 몬스터가 딱 좋아! 오, 대박! 얼른 알려주세요! 매스 몬스터 1에서는 수세기랑 다르기, 모으기를 할 수 있어. 우리는 수세기부터 해볼 건데 오늘의 준비물이 뭔지 알아볼까? 조형 블록, 3D 블록, 그리고 NFC 블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매스 몬스터 1에서는 모블로 5 곱하기 5와 7 곱하기 7 모두 사용 가능해. 우리는 5 곱하기 5 해볼까? 2보다 1 작은 수와 1 큰 수만큼 블럭을 꽂고 확인을 누르세요. 자, 여기 모블로판 가운데 줄이 숫자 2야. 왼쪽에는 2보다 1 작은 수를, 오른쪽에는 2보다 1 큰 수를 블럭으로 놓으면 돼. 2보다 1 작은 수는 1이니까 이렇게 하나 꽂아주면, 2보다 1 큰 수는 3이니까 이 NFC 블록을 놓고 숫자 카드 3을 올려주면. 이번엔 7 나왔네? 7보다 1 작은 수는 6이니까 4, 5, 6! 7보다 1 큰 수는 8이니까 나는 이 NFC 블록을 해볼게. 7을 놓고 할래. 성공! 예! 오, 잘했어. 문제를 아주 잘 파악했는데? 이번에는 가르기와 모으기를 해볼까? 이번에는 조형 블록과 3D 블록을 올려보래요. 그러면 어? 더 셈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다 NFC 블록도 올려볼까? NFC 블록 위에 숫자 카드 3을 올리면 3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5!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형 블록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요? 하나를 빼니까 5 빼기 1은 4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삼촌, 이걸로 곱셈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매스 몬스터 2에서 매스 몬스터 2. 매스 몬스터 2는 모블로 7 곱하기 7로 해볼 건데, 모블로 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화면이랑 똑같이 생긴 걸 볼 수 있지? 자, 조형 블록을 짜잔! 여기다 꽂았더니 구가 나온 거 보이지? 가로 세 칸, 세로 세 칸.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서 9가 나온 거네요. 그러네. 그럼 4 곱하기 5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놓으면 20이 나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까? 같은 값 찾기 게임은 매스 몬스터가 주는 숫자와 같은 값을 구도안을 통해서 찾아주면 돼.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첫 번째 숫자는 8. 8은 1 곱하기 4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4 곱하기 2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에다가 오. 이번엔 42. 1, 2, 3, 4, 5, 6. 1, 2, 3, 4, 5, 6, 7.
여기다가 나중에 되겠다. 7 곱하기 6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다가 조형물로 넣어주면 성공! 예! 이야, 대단한데?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다니? 그럼 이번엔 스피드 퀴즈를 하러 갈까요? 스피드 퀴즈요? 이번에는 매스몬스터가 구구단 문제를 낼 거야. 너희들은 문제의 정답을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에 맞게 블록을 놓아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3 곱하기 4는 12니까 10의 자릿수는 11. 그러면 1의 자릿수는 10이니까 2를 놓아주면 되겠네. 그래. 어? 나보마, 위로는 꽂을 수가 없나 봐. 이번에는 블록을 위로 꽂을 수 없고 NFC 블록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말라고. 아, 네. 그러면 이거를 옆에다가 놓아주면 확인. 성공! 다음 문제는 4 곱하기 2는? 8! 그럼 1의 자릿수만 있으니까 8개를 놓아야 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확인 누를게. 확인. 성공! 예! 뭐야, 벌써 다 풀었어? 수학을 게임으로 하니까 재밌었어요. 너희들이 재밌어 하니까 내가 다 뿌듯해지는걸. 다음 시간에도 진짜 재밌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 거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